이걸 어떻게 커버할래요? 한 주만 하셔서. 적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이게 꿈이었길만 말했어. 망한 것 같아요. 승리 자신 있죠? 여기까지 힘들게 온 만큼 그 모습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취업 준비생에게 채용의 문을 활짝 연 기업. 미트 셰프를 채용할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에선 어떤 인재를 원하는 걸까? 고기를 통해서 좋은 식문화를 창조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그런 인재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육제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육가공 전문가 미트 셰프 고졸 특별 채용 공고문 개시. 감동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시즌 2. 자, 그리고 오늘 채용 기업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현 취업 후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채용 방식도 있다고 그래요. 이곳도 정규직 고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조리 쪽 직군이 특별히 이제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고졸 채용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 전에 알아두면 좋을 한 가지 팁 알려주신다면요? 키스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저를 무시했던 건가요? 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키스는 keep it short and simple. 아, 짧고 간결하게. 맞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두괄식으로 표현하라.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좀 숨을 쉬면서 이야기해라. 자, 그럼 이번 최종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이 얼만큼 우리가 말씀드린 그 키스, 짧고 간결하게 얘기를 잘하는지도 한번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최종 면접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떤 분이신가요? 김대희 상무님이신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저분은 생산운영본부장이신 방태선 부사장님이신데요. 저희 회사 27년 동안 다니신 육가공 베테랑이십니다. 우성수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상당히 젊으신데요? 네. 어떤 친구들이 왔느니 참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스펙보다 사실은 인성이 참 제일 우선인데요, 그렇죠? 우선 인력이 들어와서 좀 회사와 같이 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첨 번째 지원자가 이제 입장을 합니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교복 입고 등장했습니다. 인효준 지원자. 진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고등학생 같아요. 갑자기 여기가 이제 교무실이 됐어요. 자기소개를 한번 좀 해줄래요? 황소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가진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온 인효준이라고 합니다. 제 성격의 장점은 밝음과 정직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사교성이 좋아서 새학기에 친구들을 잘 사귀는 편입니다. 두괄식으로 이야기 잘하고 있는데 지금 들으셨어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고 뒤에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학년 때 이쪽으로 진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딱히 뭘 하고 싶다 이런 흥미나 적성이 딱히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부모님께서 요리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봤는데 간도 잘 되고 맛도 좋아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대학을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일이 좋았을 때 완성도를 더 중요시해요? 아니면은 마감 시간을 좀 더 중요시하나요?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저께는 그게 잘 되셨나요? 굿모닝. This morning I would like to show you a brief demonstration, a brief explanation as to how we make a very basic pork sausage. 갑자기 우리 최종 면접에 예. 프로그램 성격이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든 램지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야, 이것도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렇죠. Today we're going to make just a very basic sausage. Casing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이제 돼지나 양의 이제 창자에다가 이제 육제품 원료를 이제 넣는 기본적인 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it's your job to make a Korean type of sausage. 재료에 대한 이해도와 이제 맛에 대한 조화가 얼만큼 잘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 인삼 아닌가요? 인삼인가요? 삼계 소시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닭이 없어가지고 한방 느낌으로 만들려고 해요. 야, 이거 독특하네요. 오, 아이디어 좋네요. 지금까지 뭐 인삼 소세지 이런 건 없었죠? 아무래도 인삼 소세지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단가의 문제로. 꽤 쉽게 돌아갑니다. 너에게만 저건 조금 스머치가 아닌가. 손님들이 오면 빨리빨리 나가야 지루하지 않고 짜증도 안 나니까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 버려도 되나요? 구우면 돼요. 소세지 삶기에는 좀 물이 적은 거 아닌가요? 워터 후라잉이라는 기법인데요. 물을 적게 넣고 센 불에 이제 튀기듯이 이렇게 하는 요리 기법으로 이제 소세지를 가장 잘 이제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요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이 100점이라면 100점을 줄 것 같습니다. 타고난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밖에 없습니다. 같이 온 친구들은 다 저보다 알아낼 것이다. 알아낼 것이다. 오우, 저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네. 2단계 미션을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소세지를 이용한 기념일 요리를 만들어라입니다.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이건 좀 더 복잡합니다. 기념일 주제도 각기 달라요. 지금 표정이 얼떨떨합니다, 지금.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하면 되고. 네네. 진짜 모르겠다. 환갑잔치. 환갑잔치. 환갑잔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핫도그 빵이에요. 한식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핫도그 안에 국수를 넣어볼 생각입니다. 잔칫날은 거의 옛날에는 국수를 많이 먹었고 또 제가 생각에 국수는 오래 살 수 있는 음식?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수를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부여한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네요. 온탕과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씹기 좋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좋고 애들한테도 좋아요. 플레이팅만 남았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제 소시지의 특징은 한방 소시지인데요. 제목은 소시크입니다. 소시지 케이크를 줄여서 소시크로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소식을 하면 장수를 하기 때문에 소식으로 붙였습니다. 비주얼은 상당히 그럴싸한데요? 네. 아이디어 is very good for the target, with a party, with a celebration,
with something very simple. A nice combination of flavor. 어, 존 마크 씨가 또 칭찬을. 어, 나이스 컨디네이션. 어, 나왔어요? 네. 오. 소세지는 한방 쪽인데 요리에서 그 소세지의 특징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60대 어르신이 드시기에는 조금 더 너무 서구적이지 않을까. 테마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양 그럴싸한데 이게 컨셉은 환갑잔치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았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고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저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끝났나 생각도 들고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다운됐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다. 셰프의 직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일단 제가 손님으로 셰프를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되게 휘황찬란해 보였는데 어떻게 과정으로 셰프가 되는지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임원 질문들여서 회사에서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3차 면접까지 가본 건 처음이라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준비를 못했던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하고 싶은 핵심이나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르바이트 사회 경험도 일부 했었는데 네. 본인이 어떻게 리더가 돼서 네. 그 사람들을 끌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보통 끌려갔고. 되게 당당하게 항상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다라고. 아니면 다 같은 입장에서 일을 했고 누군가를 끌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사실 그거라도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리더를 한 적 없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라고. 솔직히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하길 바랐고 솔직하게 말한 게 되게 필살기인 것 같았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메뉴에 어떤 재료가 가장 그 좋은지를 한번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이제 육가공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이고요. 그 메뉴와 이제 어울리는 그런 고기들이 있습니다. 소스가 이제 토마토 소스입니다. 스튜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맞는... 육가공 제품을 찾아라. 네네.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안 드셔보셨는데 아무것도. 네. 드셔보시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아는 만큼 요리하고 싶습니다. 모르는 건 배워서 쓰고 싶고요. 그게 스파게티에는 미트볼만 딱 들어간다는 이런 게 약간의 고정관념이 아닐까요? 지금 재료 중에 충분히 토핑을 해서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어느 고기인지 맞출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모를 것 같습니다. 면접관 분들 약간 황당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기업에 잘 보이고 싶은 게 맞나 지금? 정말 솔직한 친구는 솔직한 친구예요. 우리 효준 씨, 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를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볼까요? 아, 질문 있어요? 네. 갈 때 악수. 아, 그럼요. 한 번씩 하고 가잖아요. 그럼요. 자, 유진 씨.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오늘이 아니면 높으신 분들하고 언제 만날지도 몰라서 이것도 인연이다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후회 없이 잘한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그 반면에 이제 그런 만큼 자기 고집이나 자기가 생각한 거에 이제 직진하는 잘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팩이 있고 뭐 일단 활기차니까 그 긍정의 에너지는 항상 플러스죠.